저기 골동품 전문가 랄프 씨 이게 뭡니까? 그것은 X라고 합니다. 아 잠깐만. 아무튼 뭐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랜만에 좀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썩은 물건 컨테스트인데요. 가장 집에서 오래된 물건을 찾아주시고요.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이한 물건들이 나올지 썩은 물건 컨테스트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물건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주 골 때리네. 예. 첫 번째 물건은요, 바로 동전인데요. 1974년. 아니 근데 씨발 사실 이거는 치트키 아닙니까? 예? 아니 컨텐츠를 이걸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좀 논외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100원짜리 1974년도 거거든요. 뭐 어쨌건 뭐 사진을 보내주시긴 하셨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예요? 라의 익신룡. 유이왕이요. 아, 유이왕 카드? 이게 뭐 골동품으로서 가치가 있냐? 가치는 없죠. 자, 우리 골동품 전문가 고영빈 씨께서 물건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패스를 하도록. 1억급이야? 아, 1억, 시가 1억이에요? 아, 지랄하고. 엑조디아 정도는 돼야 집일 수 있죠. 그치, 그치. 엑조디아도 저기 뭐야, 중고나라에서 파는 거 보니까 몇만 원 안 하던데, 치킨 한 마리 값이던데요? 예. 그쵸, 근데 그게 또 카드 중에서도 짜가리 카드랑 진뺑이 카드가 있습니다. 진뺑이 카드는 얼만데요? 그거 모르죠. 알겠습니다. 예. 바로 또 다음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이게 무슨, 저 이분 영종 당하신 분 같은데. 유신의 섹스 특강이 어떻게.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장난으로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윽신의 섹스 특강이 어떻게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예. 아, 방송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아, 썩은 건 맞다고.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래되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인정. 자, 넘어. 윽신의 섹스 특강. 자. 자, 갈게. 아니 이분은 근데 어떻게 특강을 하겠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 잘 아는 분야신가? 와, 예, 예. 자, 뭐 좀 넘어갈게요. 예. 코코카카. 이거는 콘돔이네요. 콘돔인데, 이거는 콘돔인데, 날짜가 2013년도에 제조해가지고 2018년도 5월까지 써라라는 것 같은데. 아직 추가 설명으로, 예. 그 보내주신 분이 쓰지를 못해서 썩었다고 합니다. 아, 쓰지를 못해서 썩어버렸다고? 아, 알겠습니다. 예, 뭐 대조되네. 내 방송 보는데 콘돔을. 아하.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골동품 전문가 랄프 씨 이게 뭡니까? 그것은 배꼽이라고 합니다. 탯줄. 아. 아, 잠깐만. 이 왜 가지고 계신? 아, 예, 썩었네요. 예. 자, 다음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탯줄입니다. 아무튼 뭐. 자, 다음 물건. 너구리 삐삐. 20여 년 전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구리 얼굴 형태의 삐삐인데, 개인적으로 삐삐는 저도 초등학생 때 써봤던 물건이라서 그렇게 막 신기한 물건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건 집에 이렇게 TV 다이 같은데 이런 것들을 막 넣어놔요. 어르신들이 항상 왜 이런 물건들은 TV 다이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 뭔지 아시죠? 꼬불 쳐진 전선이랑 막 진짜 옛날 충전기랑 막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 막 도란스 막 이런 것들 싹 다 TV 다이 안에다 넣어놓는데,
한국인들 풍습인지 아마 거기서 발견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너구리 삐삐 삐삐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마이마이죠? 예, 카세트 플레이어. 글쎄요, 카세트 플레이어가 골동품이라고 하기에 좀 뭔가 약한 그런 느낌. 아, 왜냐면 전자제품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게 골동품으로 나오려면은 TV 중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거 거기 이제 돌려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채널 돌리는 그런 TV가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금성전자 골드스타죠. 예, 자, 카세트 플레이어고요. 응? 서울 교통카드는 아니 적어도 그렇지 회수권 정도는 나와줘야 하는데 이게 시가 1억이라고요? 아니 무슨 근거로 자꾸 아까부터 뭐가 1억이네 어쩌네, 야 저거 유효한 카드 1억짜리야 이놈아 이러시는데,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바보 취급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유신의 섹스특강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 전투 뭔데? 그 1902차 세계대전 당시 쓰이던 철모라고. 그 밑에 내려 보시면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 글씨님께서 예, 그 녹슨 것도 인증하려고 확대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던 물건이라고 하던가요? 2차 세계대전 미군 철모 실사용품입니다. 1945년부터 최대 2년 전쯤에 제작된 철모입니다. 레플리카 아닙니다. 녹슨 부분도 인정합니다. 약간 진지하신데? 그래요. 세계 2차 대전 때 깨끗하네요. 탈영병 아닌가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아닌가요? 탈영병의 군모가 아닌가?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짤. 농번기 때 쓰던 농기구 같은데요. 시골에 사시나봐요. 빈티지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뭘 인증한 거죠 이거는? 그게 그 할아버지가 70년 정도 전에 쓰던 틀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뭘 짰다고 하는데 설명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70년 된 걸로 추정.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돗자리 짤 때 쓰이던 틀이라고. 아, 돗자리를 이걸로 짜셨다고 하네요. 예, 뭐 좀 알겠습니다. 예. 연휴, 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 예, 2014년도까지 이렇게 냉동실에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팥빙수 먹으려고 샀다가 한번 먹고 썩혀둠. 좀 냉장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짤은 저희 일대조 할아버지께서 바다에서 물싸움하다 건져온 루피 밀짚모. 자, 이거는 진짜 진귀하긴 하다. 5원이랑 1원은 진짜 좀 특이하긴 하다. 자, 일단 1원, 5원 요거는 제가 리스트에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 보거든요. 자, 요 정도면은 유신의 섹스 특강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요 물건은 K캅스죠. K캅스 봉책인데 그 좌측 하단에 제작 날짜가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1996년 9월 22일에 초판을 받고 97년에 중판. 90년대 물건이네요. 일단은 연휴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나. 팥빙수 한번 먹고 안 써가지고 냉동실에서 고이 몇 년 동안 있었던 연휴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콘돔을 인증해 주셨는데요. 30년 된 콘돔이라고 합니다. 스텔라 콘돔. 허름한 모텔 가면은 여인숙 같은 데서 이제 있는 거기서 챙겨온 게 아닌가. 예, 30년이라고 이렇게 그 그림판으로 이렇게 글 쓰셨는데 빙신 새끼가 따로 없네요. 나가 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그냥 30년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네가 쓴 거야? 예, 설명 도와주려고. 아, 이제 파란 글씨는 다 제가 쓴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네가 쓴 거였구나. 꼬꼬까까. 애니콜. 야, 핸드폰 이게 폴더폰 진짜 오랜만에 보네. 요즘 폴더블이. 고아라폰이에요. 고아라폰. 예. 이게 고아라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폴더 핸드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저도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된 거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집에 지금 아몰레드 있는데 그거 이상이네요. 포엑스알의 왁구대장 봉준 콜라보레이션 에코백이죠. 근데 이게 썩은, 이게 어떻게 썩은 물건이죠? 쓰레기 올리지 말라고.
그게 뭔가 사진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왁구대장 봉준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좀 웃기긴 하다. 근데 그죠? 여기다 뭘 평소에 넣고 다니실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가 좀 오래돼 보입니다. 냉장고 요즘 그렇게 크게 보급형 냉장고 하면은 막 50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좀 예예 오래 쓰시네. 오래 쓰시네요. 예예 좀 잘 봤습니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건 뭐지? 고서 느낌인데? 이것도 한국민속촌에서 그냥 사온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낡은 표현의 이 질감이 약간 좀 인위적이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해석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적힌 건지 혹시 아시나요? 노비문서라고. 아, 자꾸 그 참여자분들 비하하세요, 여러분들. 예? 아니, 노비문서라니. 뭐 이거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지금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냥 노비문서인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가만 있어봐. 총알인데? 예, 철원 근처에서 주웠다고 하는데 그게 6.25 때 사용됐을 법한 탄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야, 탄두가 있어. 보통 탄피는 여러분들 이게 앞동 부분이 이제 빠져 있어야 되는데 총알이 발사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화약이 좀 남아있거나 그런 상태라면 저기 끄트머리 잡고 정으로 빵 때리면, 고정시키고 정으로 빵 때리면 총알 발사되거든요. 저거 좀 위험한 건데 좀 많이 아시는 분이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모양새 보니까 M1 게런드탄이네요. 저거 아예 작동이 안 됩니다. 저 정도 부식이 됐다면. 오, 내 다음 서든어택 유저. 자, 다음. 이게 뭘지? 사전? 뭐 이런 건가? 그게 그 사전은 그 아까 그 철모 있죠? 2차 세계대전에 쓴 철모. 그 철모를 건네준 미군이 주었다는 영어 사전이랍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철모 건네주신 분 있죠?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군이 건네준 책이라고 하네요. 예, 점점 무리수를 좀 두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예. 이거 오래된 타작이네요. 이거는 좀 오래돼 보입니다. 예, 딱 봐도. 이거 있잖아, 영화 같은 데서 옛날 막 미국 영화 보면은 여기 담배 하나 물고 이러면서, 예, 뭔지 알죠? 예, 그런 느낌. 예. 소닉 3인데 게임 팩이네요. 94년도 출시된 세가의 역작, 메가드라이브의 대표작인 소니 더 헤지옥 3 일판 정품입니다. 설문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약간 그런, 예, 게임 팩은 좀 오래되긴 했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10년 된 된장입니다. 이분께서 10년 된 된장을, 된장독을, 예,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된장도 너무 오랫동안 삭히면 좀 약간 그 뭐 썩거나 그러지 않나요? 진짜 썩었긴 썩었네요. 예. 부배 주면 환장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부배형 주면 환장하겠네요. 예. 다음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물건들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거는 좀 오랜만이긴 하네요. 2003년도 페투아 매트. 비디오네요. 비디오 개 오랜만에 보네. 요거 인정. 예. 페투아 매트. 오, 이거,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 골동품이지. 이게 우표네요, 우표. 야, 이거 수집하시는 분이네. 우표 수집가 분이신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인정이죠. 딱 봐도 뭔가 다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이거 제가 아까 이 우표에 대한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깨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니면은 이 우표 수집가 분의 자제분이시거나 그럴 수가 있겠네요. 야인시대네요. 예. 이런 것도 팔았구나. 야인시대 굿즈네요. 야인시대 굿즈. 코코카카. 골드스타 드디어 나네. 금성 전자레인지. 와씨, 작동의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돌아가면은 진짜 물건 잘 만든 거네요. LG가 원래 골드스타 금성이었는데, 야, 전자레인지 돌아간대? 예. 대박이다. 아직까지 쓰고 있는 물건이니까 대박이다. 이건 이런 건 LG에서 좀 사가도 좋을 것 같아. 뿌듯하겠다 진짜. 와, 구동하셨네 이분은 핸드폰을.
야, 이건 진짜 추억이다. 옛날에 이게 푸시푸시라는 게임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게 번들, 기본 번들 게임이 이런 게임이죠.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예, 연결해가지고 다 폭파시키는 거. 야, 이게 개오랜만이네. 이걸 구동을 시키셨네. 야, 아직까지 켜지네. 저거 시간 도둑이다. 그니까, 재밌었지. 옛날에 영웅서기도 막 있었고, 옛날에. 예. 진짜 썩었다. 모가인데. 집에 있는 모가인데 존나 썩었다. 씨와 진짜 컨텐츠에 딱 맞는 물건이긴 하다. 씨와 이게 썩었네. 진짜 썩은 거 그 자체네. 버리세요. 왜 이거 갖고 계시는지. 치우기 귀찮았고 썩게 그냥 놔둔 거 같은데. 1000원 9건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안 생겼던 거 같은데 약간 퇴계 이황 선생님 좀 젊어지셨는데. 그거 이거 최초의 1000원이래요. 아 진짜? 예, 62년도. 아, 조금씩 이게 좀 이제 계속 패치를 했구나. 최초의 1000원권. 오, 오랜만에 보네, 국권, 그죠? 지금 국권 보기 진짜 힘든데. 와, 핸드폰 끝판왕 나왔네요. 이분 핸드폰 밑으로는 다, 예,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옛날 핸드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벽돌 수준이었는데. 야, 핸드폰 끝판왕이다, 이거는. 와, 스타크래프트 CD 가지고 계시네. 나 잊어먹었는데. 확장팩이랑 둘 다 가지고 계시네, 오리지널이랑. 이거는 계속 가지고 계셔도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크으, 스타크래프트 퀵뷰 31권 임지금. 퀵뷰 31권 임지금. 아, 임나웃이 오랜만에 됐네. 아, 근데 BJ가 일단 차세대 역캠이었었죠, 그 당시에. 옛날에 이제 뭐 김이부님, 윰댕님, 잉잉이기, 도복수님, 임지금님, 한나님, 박가리님, 엣지님 이렇게 해가지고 마성의 사슴, 역삼동 한채영 맞아 사슴님, 박현선님, 꽃빛님. 크으, 넘어가겠습니다. 따조 그게 있었어요. 과자, 치토스 과자 먹으면은 그 안에 이렇게 따조들이 있었어요. 이거 따조라고 불렀는데, 따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튕겨가지고 따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약간 딱지치기에서 조금 변형된 건데, 예전에 초등학생들은 요거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예,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렇게 노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가운데 이제 구멍 뚫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실이랑 연결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막 쌩쌩 소리 내면서 돌아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예, 많은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일단 좀 기억에 남는 것들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유신의 섹스 특강 비디오. 그게 좀 신박했고요. 예, 오히려 초반 때 자료가 이제 100원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유신의 섹스 특강 중도의 시선으로 파헤친다. 예. 자, 이 중에서 1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 뽑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재밌었던 거 하나 뽑고, 그렇게 해서 문상이랑 치킨 기프티콘이랑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채팅에서도 그랬었고, 가장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아니야, 유신의 섹스 특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니 누굴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예, 뭐가 참여하신 분들이 약간 현타가 오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정말 컨텐츠에 가장 맞는 모가를 썩은 모가를 인증해주신 분에게, 예,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치킨 기프티콘을 드릴 분은 유신의 섹스특강 자를 보내주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물건 컨테스트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종이가 없어서 귤에다가 썼네. 귤에다가 코트를 썼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 흙수저 컨테스트를 할걸 그랬네. 귤에다가 코트를 썼다고. 씨발 레전드다. 집에 종이가 없어.